군 발표가 사실이 아닌 조작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저희들이 비상하게 9발 포격 공격으로 받은 상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과 수리탄 상처가 아니다. 유가족 측은 희생 장병들의 몸에서 보이는 상처가 총과 수리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은 차단 작전 중 북한군 측으로부터 미상화기 피격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취재진은 사건 당시 생존 소대원들과 희생 장병들 거만을 했던 군의관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군의관은 군 측이 이번 사건의 처리를 급하게 서둘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군대의 처리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내가 부검 군의관인가? 그러면 의견 물어볼 수 있어. 부검할 것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헌병 최고사령관이 전화가 왔대요. 저한테 안 왔고 부검하지 마라. 네. 그래서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화장할 거다. 네. 그래서 원래 수류탄이나 총알에 의한 사망은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고요. 부검 전에 군은 그런 시설이 없는데 CT나 엑스레이까지가 엑스레이 찍는 건 기본이고 CT도 찍는 게 원래 왜냐하면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5년부터 제기되어 온 유가족 측의 의문에 국방부는 2010년 7월 6일 설명회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쌓여온 군에 대한 유가족 측의 불신으로 소득 없는 설명회가 되고 말았다. 고인들의 엑스레이가 은폐됐고 그다음에 두 명분의 엑스레이가 이게 군에서는 총상으로 얘기했는데 국가에서는 파편상이라고 그랬고 골절 여기 확인은 되죠 골절이 골절 네 뼈 골절이 확인은 되죠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두피 밀두고 피가 뭐가 아니 함몰된 이유를 좀 설명해보세요 나 법이 한글 날 전혀 아니 이거 저도 솔직히 시신 안 봤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피가 묻었대 총알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 발사각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요구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문의 시작은 희생 장병들의 시신을 분산시켜 초기에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과 총과 수리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부검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군 지휘부가 부검의 필요성을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가족끼리 8명인데 가족끼리 못 만나게 해가지고 서울에 한 사람, 저 강양에 한 사람 처음부터 이제 그런 뉘앙스를 해중에 느낀 거지 그게 처음부터 은폐하기 목적에서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한 터로 전부 다 못 모이게 하려고 전부 다 이리저리 흩트려서 그렇게 환자를 이송을 시켜버리고 시신을 각각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군치 의혹의 소지를 만든 걸 수도 있네요 충분히 큰 사안이 의혹이 발전되고. 없는 사건은 의혹을 만들었죠 군인이 그러니까 무능하죠 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무능해서 우리 쪽에는 전투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빨리 끝내는 거였어요 수사하면 뒷부분은 다 이미 매일 언론들은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